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건강 관련 도서를 읽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온 그 기본만 제대로 잘 지켜도 건강의 대부분은 스스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호흡하는 거, 잘 먹는 거, 대변 보는 거, 뭐 너무나 당연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쉬운 일을 설명할 때 아 그거 저 물 마시는 것처럼 하면 돼 라고 말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물 마시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고 있을까요?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어떤 물을 마셔야 하는지, 우리는 얼마나 깊이 생각해 봤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소개할 책,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물 건강법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소홀히 여겼던 물 마시는 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배워볼까 합니다. 본문 내용을 발췌해서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요약은 클로징 때 해드릴 테니까 일단 본문을 편하게 들어봐 주십시오. 자, 오늘의 본문은 새로운 자작나무 총각이 해줄 거예요. 아, 예전에 그 친구 말고 다른 총각이에요. 건강도서는 또랑또랑하게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주는 것도 좋다 싶어서 뉴페이스 데리고 왔습니다. 나무님들,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들어봐 주세요. 제가 자작나무 총각을 생각보다 자주 데리고 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가끔 못하는 발음이 있기도 해요. 자, 그게 뭐였나?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건강의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저는 클로징 때 다시 뵐게요.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선재광 한의학 박사,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겸임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한약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대한한방병원의 원장을 지냈습니다. 저자는 피해독과 천상승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암, 치매 등의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한약과 치유법을 개발해 이를 치료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 장기는 심장입니다. 심장은 다른 장기와 달리 암에 걸리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의학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심장은 다른 장기보다 더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심장은 항상 일정하게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셋째, 심장은 태아 시절부터 죽기 직전까지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합니다. 넷째, 심장은 혈액으로 채워져 있으며 혈액의 94%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심장이 암에 걸리지 않는 신비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요소는 바로 물입니다. 물은 모든 사람에게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또한 물을 선택할 때는 약 알칼리수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연구팀들은 약 알칼리수가 변비,
당뇨병, 간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에 도움이 된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물이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체내 순환과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물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미네랄이 없는 물을 마시면 인체의 면역력이 저하되고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역삼투합 방식으로 정수한 물을 마신 사람들에게서 백혈구가 응집되는 현상이 관찰되었고 이는 면역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네랄이 없는 물을 선호하는 암세포가 면역력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물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물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며 우리의 몸과 건강을 근본적으로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은 일상에서 항상 쓰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사람은 하늘이 만들어내지만 물과 곡식을 섭취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음식 없이도 약 3주는 생존할 수 있지만 물 없이는 단 3일도 버티지 못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3일 뒤 누구든 참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침투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의 할 일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증상이 없거나 감기처럼 가볍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하고 바이러스의 공격에 대비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이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여 성모 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점막이 건조하고 충혈 상태가 지속되면 바이러스가 점막에 쉽게 부착되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물은 바이러스가 점막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체외로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백신 접종 후에도 수분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고열이 날 때마다 천이 1도 상승하면 체내에서는 500cc의 수분이 손실됩니다.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천이 조절되고 백신 후유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물은 신체 대사의 균형을 잡아주고 혈액을 맑게 하며 모세혈관에서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두뇌를 활성화하며 호르몬 작용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물을 꾸준히 마시면 체내, 독소가 자연스럽게 배출되며 신체 대사가 원활해집니다. 물은 신장 기능을 촉진해 노폐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출하고 피부 세포로 도달한 물은 땀과 함께 노폐물을 배출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면역력이 강화되고 감기, 생리통, 두통, 고혈압, 당뇨병, 암 등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노화가 진행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체내 수분은 90%이고 80세 노인의 경우 50%에 불과합니다. 수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노화가 진행된다는 증거이며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피해독과 천상승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암, 치매 등의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한약과 치유법을 개발해 이를 치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급격히 체중을 줄이면 지방이 빠지기 전에 체내 수분이 먼저 빠지기 때문에 체중이 줄어들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물을 섭취하면 지방이 연소되고 체내 지방 축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은 열량이 없으므로 아무리 많이 마셔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면 몸에 흡수되기보다는 소변으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했다고 느낄 경우에는 식후에 바로 물을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물이 위액을 희석시켜 소화를 방해하고 가스를 차게 만들어 더부룩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앉아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걸어 다니거나 서서 마시면 몸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므로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신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은 반드시 편안한 자세에서 조금씩 침을 섞어 음미하면서 마셔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수독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체내에 들어온 물은 소변, 대변, 땀 등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되어야 하지만 신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체내에 머물러 독으로 작용해 냉증이나 부종을 유발하며 비만으로 이어지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변비 역시 수독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수독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과도하게 마셨을 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비장과 위가 허약한 상태에서는 물이 소화되지 않고 명치에 정체되거나 옆구리에 모여 다시 경락으로 역류하거나 방광에서 넘쳐 흐를 수 있습니다. 이는 수분 대사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강경화, 신부전, 부신기능 저하증 등으로 진단받았다면 수분 섭취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강경화가 있으면 하루 수분 섭취량을 1리터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알부민의 농도가 낮아져 혈관의 삼투압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분을 섭취하면 복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부전 환자의 경우에도 하루 1리터 이하로 수분을 제한해야 합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혈액을 온몸으로 보낼 수 있지만 신부전 환자는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물 섭취가 질병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당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술을 마실 때는 빈속에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 흡수가 매우 빨라지고 혈당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과 음식을 섭취한 후 술을 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술을 마시는 도중에 물을 자주 마시면 알코올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숙취를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수를 고를 때는 상품 라벨에서 먹는 샘물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먹는 샘물은 자연 샘물에서 직접 채취한 물을 의미합니다. 혼합 음료로 표기된 제품은 첨가물이 섞인 물일 수 있습니다. 생수는 뚜껑을 연 뒤 가능한 한 빨리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뚜껑을 딴 생수는 개봉 직후에 세균이 거의 없지만 입을 대고 마신 뒤 하루가 지나면 세균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세균이 30도 전후의 온도에서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균이 많은 물을 마시면 복통, 식중독, 설사, 장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봉한 생수는 가능한 냉장 보관하고 물을 따를 때만 꺼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실온에 잠시 두거나
따뜻한 물을 섞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자동차 안에 생수를 방치하면 온도가 매우 높아져 세균이 더 빠르게 번식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몸에 유익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마시면 수분 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인체는 전나트륨 상태가 되어 세포가 부풀어 오르고 심할 경우 뇌 부종이 생겨 의식을 잃거나 호흡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물 마시기 콘테스트에서 한 여성이 3시간 동안 거의 4리터의 물을 마시고 1시간 뒤 숨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천천히,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체중 감량 시 지방보다 수분이 먼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글리코겐이 소실되면서 함께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 체중이 줄어들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내에 필요한 수분이 부족하면 신체 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지방연소효소의 활동이 촉진되어 체내 지방연소가 잘 이루어집니다. 결국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다이어트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은 열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마셔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또한 물을 마시면 음식물이 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음식물이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 에너지가 글리코겐으로 저장될 때 반드시 수분과 함께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할 경우 음식물이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되지 못하고 글루코스 형태로 혈액에 남아 지방으로 전환되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충분한 물을 섭취하면 글루코스가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 체중 증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은 치아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면 충치와 풍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 섭취량이 적으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소화불량,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물을 천천히 음미하듯이 마시면 두뇌의 수분 공급이 원활해져 긴장이 풀리고 신경이 안정되며 세포 활력이 증진됩니다. 과일과 채소 역시 수분을 보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히려 수분 배출을 촉진해 탈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과일과 채소는 수분을 천천히 체내에 공급함으로 물을 자주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의 수분은 소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것보다 천천히 체내에 흡수되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수분 보충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을 마실 때는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에 물을 마시면 소화관이 음식물을 소화시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마시는 물은 특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물 한 컵을 마시면 몸 전체에 활력이 돕니다. 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커피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윗궤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신체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특정 질환이 있거나 신체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경화 환자는 수분 섭취를 하루 1리터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알부민의 농도가 낮아지면서 혈관의 삼투압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 체내에 수분이 쌓여 복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부전 환자도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는데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하면 수분이 몸에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부전 환자는 하루 수분 섭취량을 신중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도 물을 많이 마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신에서 분비되는 알도스테롤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물과 염분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전나트륨 혈증이나 고칼륨 혈증과 같은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보다 신체 상태에 맞는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당뇨병 환자의 경우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액 내당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신장 기능을 촉진해 과도한 당을 배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문의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위의 내용 짧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심장은 암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이유는 심장의 7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항상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본대요. 당연히 심장에 혈액이 또 가득 차 있잖아요. 혈액의 94%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러한 조건들이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답니다. 그러니 물이 참 중요합니다. 자, 알칼리수의 효과. 약 알칼리성 물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고 암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지만 약 알칼리수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해서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게 알칼리수인지 아닌지는 제품의 라벨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생수 살 때 pH값이나 알칼리수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또 미네랄이 있는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있었죠. 연구에 따르면 미네랄이 없는 물을 마신 사람의 백혈구가 응고되고요. 암세포가 이러한 산성 환경을 좋아한다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미네랄이 있는 물인지 그거 여부를 알아보시는 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끓여서 만들어진 증류수는 미네랄이 없습니다. 또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에서 나온 물들도 미네랄이 없다고 하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하루 동안 꾸준히 천천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섭취를 하게 되면 체내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 바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는 하루에 걸쳐서 적당한 양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양에 대한 것은 뭐 예를 들자면 60kg인 성인은 하루에 1.8L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니까 본인 몸무게에 더하기 빼기 대충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물 마실 때 포인트 있었죠.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그 물이 위액을 희석시켜서 소화 과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물을 마실 때는 서 있거나 걸어 다니지 말고요. 앉아서 천천히 음미하듯이 마셔야 한다는 것.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침과 함께 섞어가면서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술을 마신 뒤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알코올이 체내의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키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에는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고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일반적인 권장사항에도 불구하고 신체 상태에 따라서 물 섭취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이거 정말 중요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 앞서 언급했듯이 간경화, 신부전, 부신기능 저하증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물을 과도하게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요.
자, 이러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적정량의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의 질도 중요했습니다. 생수를 선택할 때 먹는 샘물로 표기된 제품을 선택을 하고요. 또 개봉한 생수를 가능한 빨리 마시는 것이 좋았습니다. 개봉 후에 입을 대고 마신 생수병은 하루가 지나면 세균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생수병을 사용한 뒤에는 가능한 냉장 보관하고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수분 중독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낮아져서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뇌부종이나 의식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자, 가장 중요한 것, 하루에 필요한 양의 양을 천천히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늘의 건강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또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Can you feel it? The night is getting closer. So is the morning after. I know where I'm going. I don't know when I'll get there. But I'm ready for the road. I'm ready for the road. This time I won't let go of your hand. I need you to trust your heart. Come with me, love. Our dreams are like stars. Sometimes we can't see, but they're always above. Come with me, love. Come with me, love. Can you feel it? The road is always shorter when you're heading home. I'm not afraid of this freedom. I'm not afraid of changing. I'm ready for the cold. I'm ready for the cold. This time I cannot leave you behind. I need you to free your mind. Come with me, love. Our dreams are like stars. Sometimes we can't see, but they're always above. Come with me, love. Come with me, love. Come with me, love. Our dreams are like stars. Sometimes we can't see, but they're all